건강한 삶과 환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로아스. 로아스는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정의 등을 생각하고 후대에게 물려줄 미래의 소비 기반을 잡아가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품, 서비스, 정책, 경영 등에 적용시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또한 지속가능한 삶을 할 수 있도록 로아스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아스가 추구하는 이념처럼 지속가능한 그런 발전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로아스를 실천하고 있는지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그곳들을 함께 만나볼까요? 이곳은 친환경 도시로의 성장을 꿈꾸는 충청남도 아산시청입니다. 아산시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해 이곳 아산시청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업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아산의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아산시는 인구 32만의 도시로서 수도권과 매우 인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근본에 환경부에서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친환경 도시로서도 또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아산시가 더욱 유명하게 된 이유, 바로 시민이 참여하는 실개천 살리기 운동 때문인데요. 현재 41개 실개천 마을의 수생태계 복원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 실개천은 각종 생활하수와 폐수로 인한 오염이 문제가 됐던 곳인데요. 저희는 이 실개천 살리기 사업이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주민과 그다음에 민간단체 그리고 우리 시와 함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45개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41개 마을에 대해서 이제 실개천 살리기 운동 사업을 주민하고 같이 이제 시행을 했고요. 실개천 개선을 위한 친환경 마을, 자연정화 생태습지 조성 사업도 실시하며 시민과 기업 등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협력적인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힘을 모아 로아스를 실천하니 졸졸졸 제 모습을 찾은 실개천, 정말 깨끗하죠? 그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가 됐고요.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마을 주민들끼리 이제 단합을 해서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됐고 또 그 공동체를 바탕으로 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각종 그 연계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또 수질 또 개선 효과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생각하는 활동은 그린시티 선정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2016년 제7회 환경관리 우수지자체 그린시티 시상식에서 환경부 장관 수상의 영예도 거머쥐다니 아산시 으뜸 로아스 도시로 인정합니다. 실개천 살리기는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발전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자연정화 생태습지 조성 사업도 수질 모델링화해서 최적의 어떤 마을별 특성을 살려서 효과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 바쁜 일상이 자리한 이곳은 또 어떤 로아스 실천을 했을까요?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와 로아스 산업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는 한 기업을 찾아왔는데요.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용인시는 민속촌과 에버랜드와 같이
우수한 관광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시설이 없어서 관광산업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GA코리아는 용인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숙박시설과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가 있는 체리형 관광단지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를 용인 아트투어랜드라고 이름했습니다. 1단계로 1조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해서 아울렛과 쇼핑 매장들을 조성하고 있고 이어서 호텔과 문화, 관광시설 등의 다양한 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130만 평 부지에 72홀의 골프코스가 있는 골프장과 복합리조트 사업을 기반으로 유통 및 리조트 전문기업으로 자리 잡은 GA코리아.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경기도 용인의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에 힘쓰고 있는데요. 용인시와 협사하여 진행 중인 아트투어랜드는 방문객 유치와 고용 창출 등의 효과로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렛 부지에 대한 부지 정지 작업과 기흥아이 씨가 위치한 고매동과 공세동 지역 간 전장 2km 4차선 도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정과 기반 조성 공사 모두 계획하는 공정 일정으로 원만히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렛 건축 공사는 2월부터 착공하여 착공 예정이며 도로 및 아울렛 건축 공사는 2017년 말 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텔, 쇼핑 아울렛, 세계 음식 문화거리, 글로벌 가구 매장 등 1년 후에는 체류형 관광단지 용인 아트투어랜드의 웅장한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 방문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며 경제적 파급 효과가 거대할 것으로 보이는 이 프로젝트.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이 앞에 전면에 보이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으로 인해 약 3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꿩 먹고 알 먹고 아니겠어요? 다양한 산책로를 이용하여 인근 등산로와 연결할 수 있는 동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소음 진동에 각별히 주의하고 있으며 수질, 대기질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흥아이 씨가 위치한 고매동과 공세동 지역 간의 4차선 도로 공사도 진행 중인 GA코리아. 더욱 편리한 접근성으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겠네요. 하루라도 빨리 방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국가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도 수상.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세계 산업훈장 수상과 대한민국 로아스 대상 환경부 장관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태적으로도 그리고 친환경적으로도 잘 또한 국제중재약회가 수여하는 제15회 국제거래 신용대상 법인 부문 수상자로도 선정되어 직원들과 함께 사회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아스 실천을 위한 새로운 꿈을 꾼다는 GA코리아. 끊임없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로아스가 바라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꿈을 꾸고 또한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화려한 빌딩들이 즐비한 서울의 강남. 이 화장실 어떻게 세습해? 이게 들어가면 안 나와요. 혁신적인 기술로 인류의 귀중한 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로아스를 사랑한 친환경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같이 쓸 수도 있게 돼 있어요. 뒷면에 지금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응? 근데 웬 변기가? 여기 로아스 실천 기업 아닌가요? 초절수 변기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물 낭비가 너무 좀 변기 쪽에서 화장실 쪽에서 좀 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개선하고자 일단 변기를 주력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안전감지 쪽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절수 관계된 제품들을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변기가 메인이고 뭐 기술 조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기의 로아스 실천.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일반 사이펀식 양변기에 비해 여명테크가 개발한 중력 가변식 양변기는 물 사용량도 반 이상으로 절약이 가능한 수자원을 생각한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 자랑스러운 여명테크가 개발한 기술. 양변기의 1회 물 사용량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바로 3리터의 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이 증명됐네요. 또한 일반 양변기와 중력 가변식 양변기의 소음도 크게 줄어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 76.2dB인 일반 양변기에 반해 중력 가변식 양변기는 67.9로 무려 8.4dB이 감소했는데요. 시끄러운 소음도 이젠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물을 많이 쓰는 환경을 만들어놨고 물을 많이 쓰는 기술을 만들어서 자꾸 낭비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줘야지 그 다음 문화가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래서 무조건 벽돌로일 게 아니라 뭐 볼 일 한 번 보고 내리지 말고 두 번 보고 내리라 그럴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풀어주는 게 더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일을 하게 된 거죠.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국내 시장에 변혁을 가져온 여명테크.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와 애사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는데요. 이 많은 상장들도 모두 직원들과 함께 이룬 여명테크의 자랑이자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허 기술은 국가에서 인증한 국내 인증은 물론이고 대만과 중국에서 절수 인증서를 받은 해외 인증까지 섭렵한 기술이라고요. 일반적인 친환경, 일반적인 절수 뭐 이런 것들은 그 사용자의 희생을 좀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뭐 물을 아끼려고 그러면 뭐 샤워기 물살이 좀 세서 뭐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지만 뭐 아프다든가 아니면 수도꼭지에 치약을 가다니는데 뭐 다 날아가 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친환경 혹은 절수 그러니까 뭔가 불편한 걸 감수하면서 써야 되는 거 이렇게들 많이 생각들 하셨어요. 근데 여명테크가 얘기하는 친환경 절수는 사용자가 더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동등 이상의 기술 나는 편하게 쓰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에너지가 아껴지고 환경적으로 더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것들이 여명테크가 생각하는 친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제조하는 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여명테크는 사람과 환경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로아스를 실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목표를 향해 지금부터 다시라는 마음으로 달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변기 제작해서 판매하는 거였고 이제 5월부터는 화장실을 좀 팔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단품의 제품에서 이제 시스템이나 그걸 또 관리하는 그런 측면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12월에 열린 대한민국 로아스 대상 시상식 현장입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이 시상식은 환경과 건강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 활동한 기업과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행사였는데요. 로아스를 실천하는 다양한 기업과 단체들이 한 곳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 로아스가 갖고 있는 건강, 그 지속가능성 두 가지에 있어서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상을 받고 또 이 시상식을 계기로 더욱더 열심히 이 분야의 선진국을 향하여 우리가 공동으로 의지를 모으고 노력을 합하자 하는 뜻으로 이날 시상식에서 사회복지 대상을 받은 대구중구청 함께 만드는 100세 시대, 주민이 행복한 복지. 과연 어떤 로아스를 실천했는지 만나볼까요? 문화, 경제, 교통, 생활, 행정을 중심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 미래를 선도하는 대구중구청.
대구 근대골목인 상상정원을 시작으로 도심 녹지공간 조성에 로아스를 첨가했는데요. 어둡고 삭막했던 곳에서 자꾸만 걸어가고 싶은 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중구가 대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는 각오로 체계적인 물자원을 확보로 구민들의 신뢰를 높였습니다. 매월 22일 저탄소 데이를 지정. 주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추진하여 환경과 함께하는 삶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고요. 또한 업사이클링 교실 운영으로 구민들 간의 친목 도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를 위한 대구중구청 화이팅! 이어서 만나볼 곳은 신나는 변화, 푸른 서초구청입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도시, 365일 여유와 품격 있는 다양한 행사가 자리 잡은 서초구. 강남대로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는 95% 이상이 재활용품으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추진하게 됐는데요. 환경을 보호하고 디자인까지 살리는 서초 스타일이 담긴 공공 설치물을 조성하여 환경과 디자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국가 저탄소 녹색정책 부흥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설치한 태양광 버스 승차대, 노후한 버스 정류장을 교체 개선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태양광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사업을 민자 유치에 성공,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등을 통해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했는데요. 이만하면 서초구청, 로아스상 받을 만하죠. 한강이 흐르고 정치 경제의 중심인 영등포구.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하게. 영등포구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로아스를 실천했는데요. 산후조리비 지원은 지원 신청 후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비용을 청구하면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영등포구청의 로아스 혜택으로 건강한 가족 지킴이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실내가 숨을 쉰다. 천장형 원적외선 음이온 복사 난방기 회사 썬레이텍. 썬레이텍은 태양이 지구를 가열하는 복사 방식을 응용한 시스템으로 태양열과 같은 자연적이며 편안한 난방 방식으로 로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진화를 거듭하며 발전한 JW 생명과학. 본격적인 수액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최초로 비폴리 염화비닐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 친환경 공장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액 전문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로아스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을 사랑하고 지키고 있는데요. 이제는 선택하는 조건으로 로아스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조건으로 로아스를 실천하는 곳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로아스 화이팅! 로아스 화이팅! 로아스 화이팅! 화이팅!